신품으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수리한 걸 갖다 교환해 주는 거예요. 이걸 아무도 모르잖아요. 자동차를 이제 수리를 맡기게 되면 정비 공장이나 카센터나 ES센터나 수입업체도 모두 뭐를 갖다가 교부해야 되냐면 바로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. 이건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. 지금 수리받은 거, 수리한 거에 대해서 보증을 받게 되는데 그건 연도와 키로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.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2만 키로는 90일 동안 내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3년 미만 6만 키로는 60일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3년 이상 6만 킬로미터 이상 된 거는 30일 동안 보증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안에 고장나는 건 수리했던 정비 이제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정비 내역서에 어떤 게 돼 있냐면 부품을 뭘로 사용했느냐 해서 표기하게 돼 있어요. 자동차 제조사. 여기서 나오는 거는 A로 표시돼요. 그 다음에 제재조품, 그럼 B로 표시되겠죠. 제재조품. 제재조품이라는 것은 순정부품이 100이라고 보면 제재조품은 보통 95에서 97% 정도까지 성능을 수준까지 올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또 하나 중고품, 또 재생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거는 C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수입부품은 F로 표시되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엔진. 엔진 같은 걸 보링했다, 흔히 말하기로 엔진을 크게 뜯고 수리했다면 뭐라냐면 원동기 재생 정비 사실 확인서를 운전자한테 교부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엔진을 수리하게 되면 두 가지 받는 거죠. 이런 정비 내역서 플러스 이 엔진 재생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엔진을 고친 고쳤는데 그 안에 내부를 뭐뭐를 고쳤느냐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. 우리한테 꼭 주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걸 안 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뭔가 불편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.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게 있는 게 이거는 조금 내가 보면 정비 내역서에서 앞으로 국토부나 국회에서 조금 법을 달리 좀 봐야 될 거 아닌가. 이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순정부품이 있잖아요. 순정부품 100으로 보면 맞죠. 근데 순정부품을 파는 그 메이커에서 신품이 아니라 흔히 말하면 제재죠. 수리한 게 또 있어요. 그것도 이제 A로 표시되거든요. 아니잖아요. 순정부품 100이고 제재조는 뭐 95에서 97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세차하고 보증기간 내인데 제조품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런 소비자한테 굉장히 손해를 보는 입장이 돼요. 이제 메이커에서 이런 표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죠. 만약에 보증기간 내에 엔진을 수리하거나 미션을 수리했을 때 신품으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리한 걸 갖다 교환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운전자한테 고지를 안 해요. 고지를 해야 되죠. 이거는 원래 보증기간 이렇게 돼 있고 순정품을 100%짜리를 교환한 게 아니라 우리 메이커에서 수리를 한 제조품입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죠. 소비자는 또 하나 당연히 메이커에서 교환해줬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해줬기 때문에 신품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원래 중고품하고 재생품 또 달라요. 사실은 여기도 원래 구분하게 되면 재생품은 고장 난 거를 수리를 해서 고장 난 것만 수리한 게 재생품이고 중고품은 폐차장이나 이런 거 갖다가 아니면 쓰던 거 갖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. 이건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거 남아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국회나 국토부에서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겠다. 순정품은 완전히 100%짜리다가 A 플러스 주고요. 그 다음에 순정품을 제조조했다 메이크해서 그러면 A. 그 다음에 제조조품 같은 경우는 B, 그죠? 그 다음에 재생품 같은 경우면 C, 뿔. 그러면 이제 중고품 같은 경우는 뭐 C. 그 다음에 수입차 같은 거 F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수입차도 또한 마찬가지 같아요.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들도 100% 새 걸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수입차들 비싸니까 제조제품이 들어와요. 수입업체에서. 보증기간 내에 있는데 새 걸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제재조항을 갖다 또 얹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또 하나 소비자한테 고지했느냐? 이거 안 해요. 그래서 수입품이나 우리나라의 국산 순정품 같은 경우에 표시할 때가 좀 달라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왜냐 이거는요. 이 법이 이러니까 메이커에서 수입업체든 국산업체든 새 거를 교환해 주는데 불구하고 역이용하잖아요. 우리가 차를 살 때는요. 거기 AS 비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럼 새 거를 교환해 줘야 되잖아요. 보증기간 내에 관련된 거. 근데 비싼 거 엔진이나 미션은 제조장으로 바꿔주는 이션실.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똑똑해져야 되잖아요. 만약에 엔진을 바꾸고 미션을 바꾸게 되면 수입차 업체든 국산차 업체든 보증기간 내에 있으면 꼭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걸 확인 안 하면 누가 손해?
내가 손해다.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